167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오킹이 최근 길고양이 단체에 기부를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킹은 지난 5월 치킨 4마리가 현관 앞에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 전 길고양이들이 치킨을 뜯어먹었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표출했었죠. 당시 길고양이들은 무척 귀엽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면서 진짜 죽이고 싶다 라고 조금 센 워딩으로 발언을 해 일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킹은 내 근본은 이 사회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고양이를 먼저 생각할 거면 고양이가 우리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라고 입장을 밝혔었죠.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11일 오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길고양이 단체에 기부를 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오킹은 지난 5월 약속드렸던 길고양이 관련 기부를 진행했다라며 기부 금액은 고양이 영상 수익과 제 사비를 더해 300만원이며 추후에 더 기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이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TNR시 치료 지원 사업으로 지정 기부하여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 시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킹은 이번 기부를 진행하면서 길고양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많은 단체들을 알게 됐다라며 공공장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밥만 주고 귀여움을 얻으려는 무책임한 방법이 아닌 중성화를 필수적으로 진행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는 모습이었다라고 밝혔죠. 이어 야생의 동물들의 본래 위치는 야생입니다. 길고양이들에게 주기적인 밥을 주어 그들의 야생성을 빼앗아 야생에서 살 수 없게 만들었다면 부디 야생이 아닌 각자의 집에서 키우셨으면 한다 라고 소신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유튜버 너무 멋있다. 당시 워딩이 좀 세긴 했지만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모습 너무 멋지다. 이게 진정 동물을 위한 길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